네, 2부의 첫 코너는 집중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집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선별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 대선도 이제 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시장 오늘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 이벤트 소화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수 있을지 잘 지켜낼지 좀 의문이거든요. 일단은 좀 코스피가 답답하죠. 네. 지금 3주째 저도 여기저기 네.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2600선에서 계속 등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너무 못하고 있는 건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통화 정책 환경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 소비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동안 불안정하다라고 했던 중국도 경기 부양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9월에 이어서 10월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우세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은 단단하고 여전히 중국과 유럽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스피는 실적 불안이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힌 양상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발목이 잡힌 것들이 언제쯤 풀릴까라고 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을 상당 부분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답답하긴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도 그렇고 네. 미국이나 중국의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좋은데 네. 우리가 유난히 소외된 건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쪽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실적 발표하고 뭔가 달라질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수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9월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규모 자체가 이미 연중 최저 네. 수준에 도달을 했거든요. 이쪽이 메이저 주체가 와줘야 네, 우리도 그렇죠. 글로벌 증시를 좀 따라갈 수가 있을 네. 텐데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지금은 개인들만이 거의 네. 끌고 있거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코스피 네. 왜 이렇게 파냐 외국인들이. 근데 코스피를 판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전자를 좀 파는 그림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어서 시장 전체적인 활력이 굉장히 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하고 기관 거래량이 거래 대금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외국인 매매 비중은 30%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아직까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주도권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작용 반작용이란 게 있죠. 네. 스프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스프링이 눌렀던 힘이 좀 약해지면 튀어오르는 힘이 강합니다. 뭐 가까운 예로는 중국이 있겠죠. 1년 네. 반 이상 눌려있던 증시가 한 번에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코스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워낙 눌려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진정될 경우 시장의 활력을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불안이 좀 진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답답하긴 하지만 눌려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더 나빠지는 그림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좀 상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스프링 얘기하실 때 네. 말씀해 주셨던 중국 증시 네. 워낙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또 부양책을 네. 최근에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출 우대금리까지
낮추면서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가 좀 예전과는 다를 것인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우리 증시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긍정의 포인트에 맞춰도 될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최근 경기 부양 패키지 이런 데 네.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돌아가 보면 작년 7월 말부터 경기 부양 드라이브는 네. 걸었거든요. 네, 그 강도가 좀 달랐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중앙정책국회의에서 이렇게 23년 7월 말 중앙정책국회의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11월에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더 센 드라이브를 걸고 올해 2월에는 지준율이나 3월 6월에는 금리 인하라면서 꾸준히 부양 정책을 해왔죠. 근데 이번에 트리거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좀 의외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민은행장.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부동산 부양, 증시 부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부양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아예. 가장 센 발언이 정상화. 보통은 뭐 안정화라는 발언을 하는데 부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리고 이어서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부동산 부양정책 거기에 이어서 금리 인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중국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물론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냐라는 것들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이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전부 다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들을 야기할 수 있고 국내 증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은 미국 경제 유럽 경제에도 조금의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신흥 아시아 증시에 유동성이 움직일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특히 반도체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국 수출 개선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번에는 중국 경기 회복의 나비 효과가 유럽과 한국으로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무래도 달러 약세 그리고 한국의 수출 호조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증시에 네.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서 특히나 빅테크주들의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네. 그 포문을 열게 됩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가이던스도 중요하고요. 네, 사실 테슬라는 지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마존은 AI 관련해서 클라우드 네. 쪽 이슈에 네. 집중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 저희 좀 보면 좋을까요? 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네. 드릴 말씀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네네.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네네. 시작되죠.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실적이 좋냐 나쁘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한 변수긴 한데 주가가 어느 레벨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자가 실적 쇼크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주가는 5만 9천 원 선, 6만 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지 급락을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실적을 충분히 선반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실적이 엄청난 쇼크가 아니었을 경우 오히려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주가 레벨이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약간만 비싼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해지겠죠. 따라서 지금은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주가 레벨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발표했던 TSMC는 뭐 이번 실적도 좋긴 했지만 네. 이후에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하면서 실적 전망지수 자체가 좀 레벨이 업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지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실적 결과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현재 주가 레벨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투자 전략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의 레벨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 심리의 변화까지 체크해 보자. 이게 또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에 네.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24일 목요일인데 최대 실적을 낼 걸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장비 쪽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 증시에 있어서 좀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의 3분기 눈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컨센서스가 한 6.9조 네. 그리고 상단이 7.2조 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 넘어서면 뭐 시장이 무난하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한 3에서 4% 정도 고점 대비 하향 조정됐는데 하이닉스는 37% 고점 대비 저점까지 37% 급락한 이후 한 20% 22%를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말씀드렸던 7조를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 굉장히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19만원, 20만원대를 한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트리거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질까? 특히 전자가 좀 올라올까라는 부분인데 뭐 AI 반도체 성장성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세부적인 실적에 따라서 전자의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 전자까지도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을 따져본다면 뭐 삼성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 조선 그동안 잘했던 업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크지만 주가가 많이 선반영을 했고 업종이나 종목별로도 실적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오히려 실적이 좋다 나쁘다보다도 투자 전략으로서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결국 실적 가지고 이제 좀 차별화된 전략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3분기 컨센서스 상향된 업종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낙폭 과대 이런 쪽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실적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상향 조정된 업종이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3개월 전망치를 보면 꾸준히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1개월 예상치와 3개월 예상치를 비교해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네. 1개월 실적 전망과 1개월 실적 전망이 3개월 실적 전망을 상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 뭐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한 달 동안의 전망치 합산이 그동안 3개월 동안의 전망치보다는 좀 높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겠죠. 대표적으로는 철강, 상사자본제, 자동차, 화장품의류, 은행, 증권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들이 최근 실적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최근 한 달간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쇼크가 아니라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마저도 실적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업종과 함께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을 따져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조선, 필수 소비재, 건설, 통신, 은행, 철강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업종들에 있어서 교집합이라고 본다면 자동차, 뭐 철강, 은행 업종들이 있어서 요 두 개의 교집합 업종들 한번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들 약간 중우장대 이런 쪽에서 또 찾아볼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거 삼성전자요. 네. SK하이닉스랑 이제 너무나 엇갈린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악의 실적을 내놓고 지금 주가가 6만 원, 5만 원 후반 뭐 언저리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도 뭐 신저가는 계속 이어지지만 지지라인을 이쪽에서 이제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지 저평가인가요? 일단은 뭐 답답하긴 하죠. 네. 6만 원 밑에서 그리고 6만 원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급락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고점 대비 전자는 36%가 하향 조정됐는데 주가도 34%가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를 주가가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5만 9천 원 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보하려는 모습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고요. 지금 선행 PBR 기준으로는 1배 이하입니다. 따라서 실적도 쇼크까지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하단 지지력은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제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반전이 나올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은 31일 실적 발표 전후 그리고 세부적인 실적을 공개되면서 향후 어떤 그림, 어떤 계획을 발표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1일 한국 수출, 10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반도체가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텐데 9월에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특히 삼성전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면서 반등 시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1일에 자세하게 또 실적 나오는 부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에 주목할 또 가장 최선호 업종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25년 이익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업종들을 좀 꼽아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눌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매수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은 좀 있겠지만 PER, 선행 PER 기준으로 4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4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역사적 저점이라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실적 개선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고 2차전지와 인터넷은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소외받았던 업종들인데 금리나 사이클이 글로벌 동반 전개되고 내년 실적이 조금 더 레벨업 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이 업종들을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신다면 이번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의 유효한 하단에 나갔던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FL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